얼마 전 미국의 원자력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이 부산항에 입항했습니다. 미국의 주력 항공모함이 대한민국의 군사훈련에 참가한 건 무려 5년 만이었는데요. 다수의 군사 전문가들은 로널드 레이건함의 입항이 최근 갈수록 안하무인해지는 중국과 북한에 대한 한미 양측의 경고였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타당한 분석인 게 사실 중국과 북한의 경고를 날리는 데는 로널드 레이건함만 한 항공모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게 로널드 레이건함은 한국과 굉장히 깊은 인연을 맺고 있습니다. 더욱 정확히 말하자면 로널드 레이건함에 탑재된 미 해군의 1구호 타격 비행 중대가 한국에는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1구호 타격 비행 중대는 댐 버스터 중대라고도 불리는데요. 이는 우리말로 풀이하자면 댐을 박살내는 비행 중대라는 뜻입니다. 항공모함에서 해상 공중 작전을 펼치는 미 해군 함재기 중대에 이런 독특한 별명이 붙은 이유는 바로 6.15 전쟁에서 화천댐을 폭파해 중공군을 수공으로 막은 게 바로 이 댐 버스터 중대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세계 전쟁사 어디를 살펴봐도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상당히 특이한 이력인데요. 동시에 한국사에 있어서도 화천댐 폭파 작전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화천댐은 다름 아닌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이 군수공장에 사용할 전력을 생산할 요량으로 만들어진 건축물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화천댐 건설 공사에만 우리 민족 3천여 명이 강제 징용되었고 공사 과정에서 무려 3분의 1에 해당하는 천여 명이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게다가 6.25 전쟁 이전만 하더라도 화천댐은 북한 땅이었는데요. 북한은 서울의 전력을 차단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댐의 가동을 멈추는 등 온갖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화천댐은 전략적으로나 미래가치로나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6.25 전쟁이 발발하고 화천댐은 중공군의 차지가 되었습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공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군다나 험한 주변 지형과 수공 위험 때문에 탈환을 시도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때 댐버스터 중대가 폭격으로 수문을 박살내면서 수공을 무력화시켰고 지상의 한국군은 미군과 함께 일제 공격을 가해 인근 호수에 무려 6만 명의 중공군을 수장시키는 대승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바로 오랑캐를 깨뜨렸다는 의미인 오늘날의 855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분명 지난 산샤댐 관련 영상에도 설명해드렸듯이 댐은 폭격으로 파괴하는 게 거의 불가능한 구조물입니다. 심지어 아무리 미국이라 하더라도 당시에 대한민국의 현무 같은 강력한 미사일을 보유했을 리도 만무합니다. 그렇다면 댐 버스터 중대는 어떻게 화천댐을 파괴할 수 있었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댐 본체가 아니라 수문을 부쉈다는 것입니다. 화천댐은 서울에 전력을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기 때문에 수공을 저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타격으로만 댐의 일부만 파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물론 실제로 댐을 완전히 무너뜨릴 만한 화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지만 만약 댐 전체를 무너뜨렸다면 화천댐이 복구되기 전까지 서울은 깜깜한 암흑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댐 버스터 중대는 댐 전체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정확히 수문만을 노려 폭격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능했던 건 화천댐의 수문이 부서진 두 번째 이유와도 연관이 있는데요. 댐 버스터 중대는 놀랍게도 화천댐 폭격에 어뢰를 사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지상 건축물을 파괴하는데 어뢰를 사용한다는 게 좀 이해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런데 이는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어뢰는 수중에서도 정확히 원하는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고 애초에 수심 깊은 곳에서 폭발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물속이라고 불발하거나 폭발력이 줄어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어뢰는 댐을 부수기에 완벽한 무기였던 건데요. 물론 역사상 어뢰로 지상의 목표물을 타격한 건 화천댐 폭파 작전이 마지막이었지만 그만큼 어뢰는 바다와 민물을 가리지 않고 수중 목표물 타격하는 데 있어서는 절대적인 강력함을 자랑합니다. 이때의 실전 경험에 감탄한 대한민국은 어뢰를 자체 개발하기 위한 초석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어뢰는 비상식적인 강력함으로 댐이나 거대한 전함이라 할지라도 단방에 두 동강 내버릴 수 있는 결전병기입니다. 그래서 어뢰에 매료된 한국은 어뢰 전력 개발에 상당히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일례로 국산 중어뢰 범상어만 해도 구경이 자그마치 530mm에 달하는데요. 이는 K-239 천무에서 발사되는 전술 탄도미사일과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게다가 길이 6.5m의 무게는 약 1톤 정도이며 고도로 발달한 유선 유도 방식으로 사거리는 무려 50km의 최대 속도는 시속 111km가 넘습니다. 이 정도면 조금의 과장도 없이 세계 최정상 수준의 중어뢰라고 부를 만합니다. 단적으로 중국이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는 U6 중어뢰만 봐도 최대 시속은 120km로 빠른 편이지만 사거리는 범상어에 한참 못 미치는 45km 언저리에 불과합니다. 이는 어뢰의 핵심 유도 기술이 광섬유 유도 방식이라는 걸 생각해봤을 때 중국이 보유한 기술력으로는 50km 이상의 유선 유도용 광섬유를 제작하기 힘들다는 방증입니다. 이것만 봐도 한국의 어뢰 사랑이 얼마나 큰지 대략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점은 한국의 어뢰 기술력은 비단 중국뿐만이 아니라 미국과도 견줄만하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한국의 홍상어는 미국에 이어 전 세계 두 번째로 오직 대한민국만이 전력화에 성공한 수직 발사형 대잠 로켓입니다.
대잠 로켓이란 말 그대로 잠수함을 잡기 위한 로켓인데요. 홍상어의 경우 한국형 수직 발사관 KVLS에서 발사되어 목표 지점까지 비행한 뒤 탄두부에 탑재한 어뢰가 분리되어 수중에서 적 잠수함을 타격하는 방식입니다. 대잠 로켓은 타격 직전까지 공중에서 비행하기 때문에 적 잠수함이 위험을 알아차리기 극도로 어렵습니다. 게다가 홍상어의 사거리는 무려 30km에 달하는데요. 미국의 대잠 로켓 RUM-139VL 아스로비 사거리가 22km에 불과하다는 걸 생각해보면 홍상어는 그야말로 세계 최고의 대잠 로켓이란 말이 아깝지 않은 무기체계입니다. 그리고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듯 한국은 어뢰 전력 개발에 진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운용 중인 경어뢰 청상어, 중어뢰 범상어, 대잠 로켓 홍상어뿐만 아니라 차세대 수중 전략 무기로서 초공동 어뢰의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우선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지상에서 발사하는 미사일은 최대 속도가 음속의 5배가 넘는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개발되었는데 왜 어뢰는 고작 시속 100km 언저리가 최대 속도냐는 것입니다. 이는 바닷물의 밀도와 관련 있는데요. 바닷물의 밀도는 공기에 비해 약 836배 이상이나 큽니다. 즉 단순히 말해 어뢰가 미사일만큼 빠른 속도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836배나 강력하나 힘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만약 바닷물의 저항 자체를 줄일 수 있다면 필연적으로 어뢰의 속도도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방법을 바로 초공동 기술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어뢰의 머리 부분에서 기포를 발생시켜 어뢰 전체를 감싸는 기술인데요. 이렇게 되면 기포가 바닷물을 밀어내서 어뢰의 속도 또한 비약적으로 빨라지게 됩니다. 말만 들어도 상당히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는데요. 실제로 초공동 어뢰는 1977년 러시아가 최대 시속 350km에 달하는 BA-111 시크발의 실전 배치에 성공하면서 상당히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소음이 매우 크고 사거리가 10에서 15km 수준이라 실전에서는 그다지 운용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독일조차 시속 800km에 근접한 초공동 어뢰 바라쿠다를 개발했으나 결국 사거리를 늘리지 못하고 개발을 포기했을 정도인데요. 하지만 같은 기술이라고 해도 한국이 시작하면 뭔가 다릅니다. 실제로 한국은 1990년대 중후반부터 초공동 어뢰를 연구하고 있었고 현재는 상당한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심지어 한국형 초공동 어뢰는 2015년 아덱스에서 시제품이 공개되기까지 했으며 관계자에 의하면 이미 시속 800km에 도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공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게다가 초공동 어뢰의 최대 단점으로 지목받던 사거리 또한 유선 유도 방식으로 무려 100km 수준까지 도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즉 단순 계산으로 100km 밖의 목표물을 고작 8초 만에 타격할 수 있는 게임 체인저를 한국이 개발한 셈입니다. 전 세계가 포기한 무기체계를 끈질긴 집념과 높은 기술력으로 결국은 성공시키고 말았다는 게 참 대단한데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중국, 일본에 비해 절대적인 군함의 수가 부족한 현실 속에서 오죽하면 어뢰 전력에 목숨을 걸게 되었을까 싶은 씁쓸한 생각마저 들게 됩니다. 실제로 같은 이유로 한국은 야포, 전차, 전투기처럼 뭐 하나 제대로 갖춰진 게 없었던 1974년부터 어뢰 개발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수중에서 작동해야 하는 어뢰의 특성상 개발 난이도는 다른 무기체계와 감히 비교할 수준이 아니었는데요. 이것이 절대 과장이 아닌 게 한국이 만든 최초의 경어뢰 KT-70로 통칭 상어라는 어뢰는 백곰 미사일보다 빠르게 첫 번째 시제품이 나왔지만 백곰 미사일이 1978년 시험 발사에 성공한 데 비해 상어는 무려 1979년이나 되어서야 시험 발사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즉 개발 기간으로만 따지면 백곰 미사일보다 상어가 더욱 우리 개발진들의 골머리를 썩게 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상어는 1차 수중 발사 시험 도중 바닷속에서 분실되는 아찔한 사고까지 일어났으니 당시의 시대상을 생각해보면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개발했던 무기체계입니다. 하지만 이런 눈물겨운 악전고투가 무색하게 상어는 결국 전력화에 실패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상어를 개발하게 된 속사정과 연관이 깊은데요. 대한민국이 애초에 무리하게 상어의 개발을 시작하게 된 건 미국이 마크 44 경어뢰의 판매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상어 또한 한국의 다른 무기체계처럼 앓느니 죽겠다는 심정으로 어뢰를 구할 방법이 없으니 우리 스스로 만들기 시작한 무기체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미국은 대한민국이 상어의 시험 발사에 성공하자 그제야 자신들이 잘못 생각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한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을 놓치지 않기 위해 마크 44의 판매를 허가했습니다. 또 발등에 불이 떨어진 미국은 생각보다 마크 44를 싼 값에 판매했고 게다가 어뢰의 자체 개발 기술력까지 일부 제공하게 됐는데요. 즉 무기 국산화를 위한 무모한 도전이 한국의 입장에서는 일거양득이었던 셈입니다. 또한 마크 44는 미국이 심해 작전용으로 개발한 경어뢰였기 때문에 한반도의 해양 환경에 맞게 천해와 심해 겸용으로 성능을 개량하면서 한국의 어뢰 기술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 마크 44 경어뢰를 K744 경어뢰로 개량하면서 얻은 값진 기술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은 구경 233mm
길이 2.7m, 중량 280kg에 국산화율이 무려 93%에 달하는 청상어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청상어는 우리가 만든 첫 번째 어뢰라는 게 무색하게 최대 사거리 12km, 최대 시속 83km에 육박하는데요. 심지어 수중에서 1.5m의 철판을 관통할 수 있을 정도로 위력이 막강한 경어뢰입니다. 그야말로 비 온 뒤 땅이 굳는다는 말은 한국의 어뢰를 위해 만들어진 말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한국의 어뢰는 대부분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만든 최초의 중어뢰인 백상어도 고래급 잠수함에서 사용할 어뢰를 미국이 소요가 부족하다는 핑계로 판매하지 않았기 때문에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습득한 기술력은 대한민국이 전 세계 최고 수준의 중어뢰, 범상어를 보유하게 하는 밑바탕이 되었고, 이렇게 확보한 어뢰 기술력과 노하우로 인해 현재 대한민국의 수준을 세계 최강 미국과도 대등한 위치에 올려놨습니다. 또 일본이 사고를 치려나 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자리를 넘보는 일본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기 때문인데요. 그중 대표적인 게 방산무기 시장입니다. 그동안 일본 무기체계는 성능, 내구성 등 뭐 하나 평균을 넘지 못하면서 값은 또 지질이게 비싼 것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이는 심각할 정도로 부패한 군부와 일본만의 독자 규격으로 인해 볼트 하나까지 국산화해야 한다는 톡성과 오만 때문에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일본 무기체계는 자위대만 사용하는 갈라파고스 무기가 되었고, 자연스레 생산량이 적어지니 가격도 천정부지로 치솟을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자위대의 무기체계를 납품하는 수준으로는 방위산업체들이 도저히 회사를 유지할 수 없었는데요. 이로 인해 2003년 이후 100개의 방산기업이 몰락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부품을 양산할 생산 라인이 사라지면서 일본 무기체계의 생산과 유지 비용이 더욱 비싸지는 악순환의 연쇄 구조가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일본에서 이 악순환의 고리를 깨기 위한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바로 정부 차원에서 방위산업의 집중 육성에 모든 자원을 투자하려는 건데요. 정부 인사가 이른바 세일즈 외교에 직접 참가하는 한편, 자위대와 민간 방산업체가 서로 업무 협약을 맺게 해 후속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에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은 일본이 방위산업에 관심을 두고 있는 이유가 유사시 전투 지속 능력을 키우기 위함이라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즉 현재의 일본은 과거 국군주의를 부활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 뜻은 여전히 자신들이 저지른 과거의 잘못은 조금도 반성하지 않은 채 척바나장식 전쟁 준비에 들어섰다는 것인데요. 물론 일본 입장에서는 중국의 위협 때문이라는 말도 되지 않는 핑계를 갖다 붙이지만, 일본의 이런 행보는 분명 자국의 군대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간 저지른 만행들을 생각해봤을 때 수틀리면 일본이 쥔 칼끝이 누구에게 향할지는 안 봐도 뻔합니다. 게다가 더 웃긴 건 일본이 벤치마킹하려는 방위산업 육성의 핵심 목표가 어디서 많이 본 것들이라는 점입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무기체계를 따라해 자신들의 무기를 전 세계에서 사랑받게 하려는 이유와 똑같습니다. 현재 일본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의 위협을 핑계로 재무장을 선언한 것도 모자라 양심도 없이 은근슬쩍 한국 무기체계의 세일즈 포인트를 카피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 일본 입장에서는 당연한 행동이긴 합니다. 그도 그럴 게 한국 무기체계는 이미 전 세계에서 신드롬에 가까운 열풍을 일으키고 있으며, 범지구적인 한국 무기체계 대유행은 실로 경이로운 수준입니다. 실제로 얼마 전 대한민국은 육군 최초로 아미타이거를 적용한 대규모 기동화력 시범을 대중에게 공개하면서 한국의 위용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또 이번 기동화력 시범에는 소총 드론, 자폭 무인기, K808 차륜형 장갑차, K2 흑표, K9 자주포, K600 장애물 개척 전차, AH-64E 아파치 공격 헬기 등 우리 육군의 주요 전력 23종으로 구성된 126대의 주요 전력과 병력 600여 명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우리 육군이 보여준 화력은 그야말로 전율이 1만큼 화려하고 또 위력적이었습니다. 이를 증명하듯 이번 기동화력 시범에 참여한 참관인들이 면면을 보면 화려하다 못해 얼이 빠질 지경입니다. 이날 기동화력 시범에는 해외 25개국의 장성급 인사와 국방 관료, 방위산업 관계자, 주한대사, 국방무관, 국회 관계자 등 일반인을 포함한 1,8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즉 세계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 중 무려 절반 정도가 한국의 무기체계를 두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고위 관료를 무더기로 보내온 것입니다. 이 정도면 한국 무기체계의 세계적인 위상이 얼마나 높아져 있는지 짐작이 가실 텐데요. 또 이번 기동화력 시범과 DX 코리아를 통해 한국 무기체계에 대한 유럽 각국의 러브콜이 쇄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슬로바키아는 전세기까지 대절해가면서 특별사절단을 파견해 한국과 국방협력 MOU를 체결했고, 루마니아는 국방장관이 직접 한국으로 찾아와 국방장관회담을 요청했을 정도입니다. 심지어 콧대 높기로 유명한 유럽 각국에서도 장차관급 인사들을 파견해 한국과의 국방협력을 긴밀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한국 무기체계에는 꿀이라도 발라져 있나 의심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데 사실 이런 의심이 영 틀린 얘기도 아닌 것이
한국 무기에는 다른 나라에서 찾을 수 없는 두 가지의 강점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는 일본 같은 나라가 100년은 노력해도 감히 따라잡을 수 없는 대한민국만의 독보적인 강점들입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한국의 제조업이 전 세계 모든 나라와 비교해도 절대로 꿀리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정점을 찍을 만큼 우수하다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한국 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5.7%로 미국의 10.9%에 비하면 두 배 이상으로 높은 수준일 정도입니다. 이러 수치는 세계적인 제조업 강국들과 비교하면 더욱더 극명하게 나타나는데요. 역사적으로 제조업 강국이라는 독일은 19.1%, 일본은 20.7%입니다. 게다가 유엔산업개발기구에서 발표한 2018년 경제지표 세계 제조업 경쟁력 지수에 따르면 한국의 제조업은 독일과 중국에 이어 152개국 중 3위에 오를 정도입니다. 이는 독일이 전통성을 바탕으로 전 세계 제조업 분야의 기준이 되고 있다는 점과 중국이 물량빨로 제조업 분야에서 질보단 양을 실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 한국의 제조업 경쟁력은 세계 정상이라고 해도 절대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는 곧 국가의 생산 기반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탄탄하다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그도 그럴 게 기술력이 아무리 날고 기어봐야 제조업 수준이 떨어지면 실물은 제대로 완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제조업이란 제품을 얼마나 많이 잘 만들 수 있느냐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당연히 무기체계의 생산 과정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입니다. 단적인 예로 만약 한국의 제조업 수준이 낮았다면 최저기온 영하 30도, 최고기온은 영상 45도로 연평균 일교차가 70도에 육박하는 변화무쌍한 한반도의 날씨를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1년 강수량의 30%에 해당하는 폭우가 쏟아지는 장마 기간과 국토의 70%를 감싸고 있는 산간 지형을 주파할 수도 없었을 텐데요. 즉 군사무기가 가장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열악한 환경에서의 신뢰도를 입증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계 군 관계자들이 한국의 능력에 경악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훌륭한 내구성과 신뢰도 높은 무기체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더해 3.5세대 전차인 K2 흑표를 1년에만 100대 이상 생산할 정도로 뛰어난 생산력까지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니 전 세계가 군 관계자들이 한국 무기체계에 반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제조업의 강점으로 인해 한국 무기체계가 전 세계를 홀릴 수 있었던 것인데요. 처음으로 두 번째 강점은 현지화 전략을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한국의 K2 흑표가 아무리 높은 신뢰도와 내구성을 갖추고 있더라도 정작 K2를 도입하는 현지의 사정은 천차만별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K2의 전반적인 지표가 아무리 우수하더라도 도입국의 사정과 운영 목적에 따라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외산 무기 도입은 여러 나라를 대상으로 한 공개 입찰을 벌여 그 중에서 그나마 가장 요구 조건에 적합한 무기체계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결정됩니다. 그런데 한국은 다른 나라와는 달리 독보적으로 우수한 제조업과 방산 기술력을 바탕으로 도입국의 요구 조건에 맞춘 개량형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나라들이 완전히 도입국 현지화가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한국은 그 중에서도 특히나 우수한 입지를 선점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한국이 제시한 K2 흑표의 폴란드 수출 버전인 K2PL만 봐도 이를 확실히 알 수 있는데요. K2PL의 가장 큰 변화는 발전된 BMS입니다. 전장 관리 체계로 불리우는 BMS는 같은 체계를 사용하는 장비들을 하나로 묶어 마치 게임 화면을 보는 것처럼 전장 정보를 보여줍니다. K2PL은 이 BMS에 쓰일 여러 센서가 기존의 K2에 비해 크게 늘어났는데요. 이 덕에 일부 무장을 원격으로 사용하거나 능동 방호 체계를 쓸 수 있습니다. 또한 K2PL은 오리지널 K2와 마찬가지로 120mm 활강포를 주포로 채택했지만 동시에 부무장으로 12.7mm 기관총을 장착할 수 있는 원격 사격 통제 체계인 RCWS가 탑재되었습니다. 또한 K2PL은 기존에 비해 포탑 전면과 측면 장갑이 상당히 두터워졌으며 차체 측후면 엔진실 부분에는 대전차 미사일을 막기 위한 슬랫 아머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체 하부에는 탈부착이 가능한 지뢰 방호 키트가 추가되었는데요. 이를 보아 K2PL은 오리지널 K2에 비해 기동력을 희생하는 대신 방호력을 더욱 높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오리지널 K2가 55톤 정도의 중량인데 비해 K2PL은 65톤으로 약 10톤 가까이 무거워졌는데요. 이는 폴란드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위기감으로 인해 국방력을 재정비하고 있는 만큼 러시아 전차의 대구경 주포와 강력한 대전차 무기에 대한 맞춤 개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폴란드군은 자신들이 요구하는 모든 성능을 현실로 만드는 대한민국의 능력에 홀딱 반한 나머지 폴란드는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일단 계약부터 하자고 달려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과거부터 이런 현지화 분야의 시작은 대한민국의 명품 자주포인 K9 자주포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으로 K9의 인도화 버전인 K9 바지라티는 그야말로 인도의 요구 조건에 맞춰 마개조가 이루어진 수준인데요. 먼저 바지라는 인도의 국산화 고집을 만족시켜주기 위해 무려 100대에 달하는 물량을 인도 현지에 공장을 건설하고 생산해줬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인도 국산 장비가 상당히 많은 부분에 사용되었는데요.
또한 인도군의 요구에 맞춰 원래 곡사가 기본인 K9 오리지널에 비해 직사 능력을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인도는 이 개량화 버전에 감동했는지 초기 100대 도입에 이어 2022년 초 200대 추가 물량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무래도 인도파키스탄 분쟁에서 인도가 바지라를 이용해 파키스탄이 사용하던 중국산 자주포 SH-1을 박살낸 보도가 여럿 나왔기 때문에 그만큼 한국산 자주포에 대한 신뢰가 대단하다는 방증입니다. 그러니 인도가 K9이라는 최고의 자주포로 자신들의 국경을 무장하고 싶어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더군다나 그 자주포가 자신들의 요구 조건에 완벽하게 일치하는 맞춤 제작 무기체계라면 더더욱 쓰고 싶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처럼 한국 무기체계는 월등한 현지화 전략을 앞세워 전 세계의 공략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이 겉으로는 고고한 척 자존심을 내세우며 현지화 요구에 콧방귀를 끼는 모습과 상당히 대조적인데요. 그런데 실상은 일본이 도입국에 필요한 성능으로 무기체계를 뜯었다가 재조립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증명하는 게 공식적인 집계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처참한 일본 무기체계의 수출 실적입니다. 실제로 군사 전문가들은 일본이 정부 차원의 방위산업 육성을 시작하더라도 대한민국과의 상황을 역전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일본이 아무리 노력을 기울여도 그 사이 대한민국 또한 가만히 앉아만 있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은 일본이 아무리 발버둥쳐도 세상에 뛰는 자 위에 나는 자가 있다는 것을 몸소 느끼게 해주는 고마운 교훈을 주는 나라로 성장했습니다. 마침내 대한민국이 그토록 우려하던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습니다. 바로 중국이 빠른 시일 내에 전략 폭격기의 시험 비행을 진행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 것입니다. 최근 중국은 인민해방군 창군 100주년이 되는 2027년까지 정보와 기계와 지식화를 통한 군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요즘 들어 연달아 뉴스 일면을 장식하는 중국의 항공모함 추가 건조나 스텔스 전투기 개발, 무인 드론 개발 등이 전부 인민해방군 현대화의 일환입니다. 이처럼 중국이 아주 노골적으로 군사력을 강화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이유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데요. 바로 세계의 패권 도전입니다. 현재 중국은 압도적인 군사력을 바탕으로 유라시아 대륙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길 꿈꾸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 10위의 경제력과 세계 6위의 국방력을 갖추고 있는 명실상부한 선진강국임에도 불구하고 지리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자리 잡은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경계해야 하는 위협인데요. 사실 한반도는 동북아시아 내에서만 보더라도 땅덩이 크기는 작고 위로는 북한까지 감당해야 하는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전력 증강은 상당히 심각한 안보 위협입니다. 쉽게 말해 중국의 군사력 증강은 중국의 깡패 짓이 앞으로 더 대범하고 위협적으로 변할 것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 제니식 같은 스텔스 전투기를 적극적으로 실전 배치하면서 이를 명백하게 증명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주력 전투기를 개발한 에빅에서는 전략적, 역사적 중요성을 지닌 중요한 유형의 항공기에 대한 비행시험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는데요. 국내외 다수의 군사 전문가들은 이 발표가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던 홍20 스텔스 전략 폭격기의 비행시험일 것이라는 충격적인 예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만약 이 예측이 맞다면 중국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전략 핵잠수함에 이어 3대 핵전력의 마지막 조각인 전략 폭격기의 도입까지 초읽기에 들어선 셈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점은 국내 일각에서는 어차피 ICBM, SLBM 등 중국의 핵 공격수단이 이미 전력화된 상황인데 여기에 전략 폭격기가 추가된다고 어떤 위협이 되느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즉, 중국의 홍20 같은 전략 폭격기 도입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과 달리 전략 폭격기는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되는 핵전력입니다. 심지어 어떤 면에서는 핵미사일 전력보다 더욱 무서운 전략 무기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먼저 스텔스 전략 폭격기는 도발 행위가 감지되었을 때 미리 출격하여 적진 상공에서 공격 대기 상태에 돌입할 수 있습니다. 반면 ICBM은 그 과도한 위력과 사거리 때문에 평시에도 감시 대상 중 하나이며 발사 단계에 들어서면 위치와 전력 상황이 당연히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ICBM은 대응에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다는 건데요. 게다가 ICBM, SLBM은 한번 발사하면 중간에 취소하거나 목표물을 변경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 발사 직전까지 고민을 거듭할 수밖에 없는 최후의 수단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전략 폭격기는 다릅니다. 일례로 적의 상공을 배회하며 언제든 공격을 가할 수 있다는 경고장치로 쓸 수 있는데요. 즉 전략 폭격기를 적성국 근처 상공에 띄우기만 해도 전쟁 억지력은 물론 평화적인 무력 행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핵을 사용하진 않더라도 핵의 위력을 이용한 협박이 가능한 전략 무기가 바로 전략 폭격기입니다. 북한의 도발에 미국이 비원 랜서 같은 전략 폭격기부터 준비하는 것만 봐도 전략 폭격기의 전쟁 억지력이 얼마나 막강한지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생각해봐도 자신의 머리 위에 수십 톤의 핵폭탄을 투발할 수 있는 전략 폭격기가 떠있는 이상 상대방의 요구에 순순히 응할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합니다. 게다가 홍20은 항속거리만 최대 12,000km로 추측되며
이륙 중량은 200톤, 폭장량은 무려 45톤이 넘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탑재 무장에는 창진 20 미사일 같은 사거리 1500에서 2000km 수준의 핵 탑재 순항 미사일까지 포함되어 있으니 홍20의 실제 공격 가능 범위는 12000km 이상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그동안 중국이 항속거리 6000km의 폭장량도 9톤 언저리밖에 되지 않아 폭격기라는 이름도 아까웠던 홍6를 운용했다는 걸 생각해보면 그야말로 이번의 전략 폭격기 배치는 초진화에 가까울 정도로 엄청난 변화인데요. 만약 홍20의 실제 스펙이 추측과 비슷하다면 중국의 군사적 영향력은 현재 중국이 제시한 군사력 투사 한계선인 도련선까지 닿을 것입니다. 중국 인근에 그어놓은 제1도련선은 물론 괌까지 닿는 제2도련선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요. 그리고 당연히 그만큼 미국이 태평양에서 행사하고 있는 영향력은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홍20 같은 현대의 폭격기는 단순한 공대지 작전뿐만 아니라 공대함 미사일을 통한 해양작전까지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는 현재 중국이라는 무뢰배에 억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가 미국뿐이란 걸 생각하면 상당히 절망적인 예측입니다. 그런데 일각의 군사 전문가들은 이런 예측이 지나치게 비관적이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실증기가 공개되지 않은 홍20의 성능이 지나치게 과장되어 있다는 것을 근거로 내세우는데요. 이는 맞는 말입니다. 사실 홍20은 외형이 미국의 B2와 차세대 전략 폭격기인 B-21과 유사한 것 때문에 상당히 고평가된 점이 없잖아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면서 중국의 주장이 어느 정도 사실일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실제로 홍20은 B-2의 기술력을 훔쳐 개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B-2의 개발에 참여했던 노스럽 그루먼 엔지니어 노스어 고아디어가 관련 기술을 중국에 팔아넘겼다는 혐의로 32년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나마 다행인 것이 홍20은 군용기에서 가장 중요한 제트 엔진 문제만은 해결하지 못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사실 그동안 중국은 전투기의 제트 엔진 출력 부족 문제로 계속해서 골머리를 썩어왔는데요. 해킹과 산업 스파이 활동으로 아무리 정보를 수집해봐야 어쩔 수 없는 기술력 부족으로 인해 현실에 적용하지 못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실제로 홍20에 탑재된 것으로 추측되는 제트 엔진은 러시아의 NK-321과 WSD-10으로 홍20 수준의 전략 폭격기에 사용하기에는 두 엔진 모두 추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이 카피하고 싶었던 미국의 B-21은 모든 세부사항이 비밀에 붙여져 있지만 올해 3월 그라운드 테스트를 끝마쳤고 2022년 이내에 시험 비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미 B-2라는 초월적인 기술이 스텔스 전략 폭격기를 만들었던 미국인 만큼 B-21의 항속거리는 최소 14,000km 이상이 될 것이라는 게 군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또한 특이한 점은 폭장량이 13.6톤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적은 폭장량은 그동안 미국이 B-52, B-1, B-2에 사용하던 폭격기의 개념을 완전히 뒤바꿨는데요. 그리고 이걸 뜻하는 것은 B-21의 핵심 무장은 폭탄이 아닌 미사일이 되었다는 방증입니다. 즉 다량의 폭탄을 무자비하게 투하하는 것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원하는 표적을 정확히 괴멸시켜버린다는 전략을 취한 것입니다. 실제로 B-21에 탑재 예정인 핵미사일인 B-61-12만 봐도 공산 오차가 30m 이하입니다. 핵미사일이 이 정도의 공산 오차밖에 보이지 않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사실 핵미사일은 공산 오차가 얼마나 크든 어차피 일단 발사만 하면 수백 미터 이상이 초토화되기 때문에 정확도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B-61-12의 정확도를 극한까지 끌어올렸다는 건 곧 핵폭발의 위력을 30m 내외로 제한했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핵미사일을 위협의 수단이 아닌 실제 사용 가능한 무기로 운용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러니 B-21에는 폭장량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정확히 원하는 곳에 원하는 만큼만 핵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데 굳이 수십 톤의 폭탄을 주렁주렁 매달고 다닐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미국은 사거리만 2500km가 넘는 AGM-191 LRSO와 최대 속도가 마하 20에 달하는 극초음속 미사일 AGM-183A 에로우 또한 B-21에 탑재할 목적으로 개발을 진행 중입니다. 즉 비록 중국의 홍20을 개발하는 걸 막을 수는 없겠지만 미국이 보유하거나 앞으로 개발할 폭격기 전력을 생각하면 중국이 제2도련선까지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는 생각은 깜찍한 희망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략 폭격기가 그렇게 대단하다면 왜 우리는 개발하지 않는가라는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의 해답은 전 세계에서 전략 폭격기를 운용할 수 있는 나라가 미국, 러시아, 중국뿐이라는 사실을 보면 그 이유를 대략적이나마 짐작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우선 전략 폭격기 개발에는 생각보다 훨씬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현대전에서 전략 폭격기가 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으려면 초음속의 스텔스 성능을 갖춰야 하는데 이건 기술력도 기술력이지만 어마어마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당장 B-21만 봐도 한 대당 가격이 무려 8,500억 원 가까이 하고 B-2가 한 대당 2조 원이 넘었던 걸 생각하면
개발 비용과 유지 보수 비용은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 나올 것입니다. 게다가 전략 폭격기는 앞서 말한 전략적 특수성 때문에 관련 기술을 어느 나라에서도 공유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미국과 한국이 동맹 관계라고 해도 핵미사일을 날릴 수 있는 전략 폭격기 개발 기술을 공유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한국이 전략 폭격기 개발에 성공하더라도 출격 때마다 미국의 간섭을 받아야 한다면 이 항공기는 전략 폭격기가 아니라 그냥 커다란 수송기와 다를 바 없어지는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결정적으로 한국에게 아직 전략 폭격기는 전략적 가치가 없습니다. 전략 폭격기는 오로지 핵미사일이나 그에 준하는 고위력 미사일의 발사를 위해서만 필요하지 재래식 폭탄을 투하하는 용도가 아닙니다. 재래식 미사일을 발사하는 용도라면 굳이 전략 폭격기를 운용하는 것보다 우리 공군의 F-15K가 훨씬 전략적 가치가 높습니다. 당장 폭장량만 봐도 F-15K는 중국의 홍식스보다 2톤이나 많은 11톤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이미 우리 상황에 딱 맞는 폭격 수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바로 국산 스텔스 무인전투기 가오리X입니다. 최근 개발사인 대한항공을 통해 가오리X가 KF-21과 동반 작전을 수행하는 가오리X-1과 단독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가오리X-2로 나뉘어 개발 중이라는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현재 가오리X-2는 이미 마하 0.8 이상의 속도로 10시간 이상 비행하는 게 가능한 상황인데요. 게다가 대한항공은 추가로 항속거리를 늘리기 위해 특수 날개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날개 끝부분이 마치 상어 지느러미처럼 올라간 이 날개는 모양에서 이름을 따 샤크렛이라고 불리는데요. 실제로 샤크렛은 민간 항공 분야에 적용되어 연료를 절약하고 항속거리 또한 향상시키는 기술입니다. 만약 가오리X-2에 샤크렛이 적용되면 그동안 실전 배치에 걸림돌로 지적받던 항속거리에서 엄청난 향상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가오리X-2는 B2, B21을 떠올리게 하는 외부 형상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상당한 수준의 스텔스 성능이 탑재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물론 가오리X-2가 실제로 초대형 전략 폭격기처럼 어마어마한 양의 미사일을 쏟아부을 순 없겠지만 오히려 10m 남짓한 크기의 완벽한 스텔스 성능으로 적재적소에 가장 확실한 위력의 톱침을 발사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당장의 대한민국에게는 이런 기능이 가장 필요한 성능일 것입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선택과 집중이라는 대명제 아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전략 무기체계의 개발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앞서 말한 중국이 제2도련성까지 군사적 영향력을 넓힌 최악의 경우를 가정한 전력 강화인데요. 만약 동북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약해졌을 때 대한민국이 스스로 우리 국민들과 우리 국토를 수호하기 위한 강력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